냠냠. 자, 오늘 홈플러스에서 판매하는 맛있는 추첨템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허쉬 솔티 캐러멜 와플입니다. 가격은 4,790원이고요. 칼로리는 680칼로리입니다. 한 봉지에 두 개씩 총 8봉지가 들어있고요. 개봉하자마자 기분 좋게 달큰한 캐러멜 향을 맡을 수 있습니다. 자, 크기와 식감은 버터 와플과 똑같고요. 맛은 달달한 캐러멜 맛과 은은한 짠맛이 어우러지는 단짠단짠 맛입니다. 두 번째는 식사빵 베스트팩입니다. 가격은 8,490원이고요. 칼로리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지만 대략 2,000에서 한 3,000쯤 되려나? 에이,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 크루아상, 모닝빵, 크림비리 쌀브레드, 잡곡브레드, 바게트로 구성됐고요. 달달하고 자극적인 맛은 없지만 고소하고 담백한 빵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는 구성입니다. 다른 음식들과 곁들여 먹기도 좋고요. 그리고 커피나 주스 등과 함께 간단한 아직 어슴 차 못하겠다. 자, 세 번째는 왕새우깡입니다. 가격은 1,090원이고요. 칼로리는 518칼로리입니다. 개봉하면 진한 새우향을 맡을 수 있고요. 모양은 새우깡과 비슷하지만 자세히 보면 새우깡보다 좀 더 통통한 느낌입니다. 자, 지극히 개인적인 입맛이지만 새우깡보다 새우맛도 더 진하고 식감도 더 바삭해서 만족감이 좋았고요. 그리고 가격도 더 착해서 앞으로 저는 이제 새우깡 대신 왕새우깡을 먹을 냠냠. 자, 오늘은 GS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퀄리티 좋은 존맛템 간식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고단백 슈톨렌입니다. 가격은 6,500원이고요. 칼로리는 530칼로리입니다. 슈톨렌은 독일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때 먹는 전통빵이고요. 보이는 것처럼 겉에는 슈가 파우더가 굉장히 많이 묻어 있습니다. 아하, 슈가 파우더가 엄청 떨어지네요. 에이, 조졌다 조졌. 겉은 살짝 단단하면서 식감은 곡물빵과 비슷하고요. 안에는 건과일과 견과류 등이 들어있어서 달콤하고 고소해서 맛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멜팅 레드벨벳 케이크입니다. 가격은 6,500원이고요. 칼로리는 420칼로리입니다. 1, 2인용 정도 되는 미니 사이즈이고요. 케이크 시트가 진한 레드 컬러여서 비주얼이 예쁜 케이크입니다. 촉촉하고 폭신한 식감을 시작으로 부드러운 생크림 풍미가 잘 느껴지고요. 그리고 빵 사이에 있는 크림은 치즈크림 맛이 나서 전체적으로 풍부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열리이제 초코볼떡입니다. 가격은 4,000원이고요. 칼로리는 445칼로리입니다. 오픈하면 은은하게 초코향이 나고요. 카스테라 가루가 토핑돼 있어서 식감은 포슬포슬하면서 쫄깃합니다. 안에는 초코크림과 다크초코칩이 들어있어서 초코맛이 진하게 나고요. 전반적으로 퀄리티가 좋고 떡과 초코가 잘 어우러져서 맛있습니다. 냠냠. 자, 오늘은 노브랜드에서 판매하는 맛있는 맛돌이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마제스틱 망고입니다. 가격은 5,980원이고요. 칼로리는 584칼로리입니다. 뜯자마자 상큼한 망고향이 올라오고요. 질감은 살짝 서걱거리면서 쫀쫀하고 꾸덕한 기본적인 젤라또 질감입니다. 망고가 50%나 함유돼서 인공적인 망고 맛이 아니라 진짜 망고 맛이 나서 맛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물건 넣은 제품이라서 미국 감성도 느껴집니다. 자, 두 번째는 리얼밀 고르곤졸라 피자입니다. 가격은 6,480원이고요. 칼로리는 1,600칼로리입니다. 총 두 판이 들어있고 크기도 적당해서 가성비가 좋고요. 위에는 치즈가 넉넉하게 올려져 있습니다. 고르곤졸라답게 도우가 얇지만 폭신 쫀득해서 식감이 좋고요. 고소하고 짭조름해서 그냥 먹어도 맛있고 달콤한 꿀에 찍먹하면 더 맛있게 즐길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리얼밀 고르곤졸라 피자 졸라 맛있으니까 꼭 한번 먹어보세요. 세 번째는 사우어 웜 젤리입니다. 가격은 980원이고요. 칼로리는 267칼로리입니다. 침샘을 자극하는 구연산 가루가 듬뿍 올려져 있고요. 자, 일반적인 젤리보다 단단하고 질긴 편이어서 다소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여튼 980원으로 새콤한 맛과 쫄깃탱탱한 식감을 맛있게 즐길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먹어보세요. 냠냠. 여러분, 다이제 좋아하시나요? 제가 다이제를 진짜 좋아하는데 근데 사 먹을 때마다 비싸서 손이 후덜덜하더라고요. 뭐 요즘 물가를 생각하면 2,500원이 뭐 그렇게 비싼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여튼 그래서 이왕 다이제를 먹는 거 맛있게 먹어보려고 네이버를 검색하다가 간편하고 맛있게 먹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마시멜로우와 함께 먹는 건데요. 먹는 방법은 다이제 위에 마시멜로우를 올려놓고 전자레인지에서 20초에서 30초 정도 돌려준 다음 샌드쿠키처럼 다이제로 덮어주면 완성입니다. 짜잔, 정말 간단하죠? 바삭한 다이제와 부드럽고 쫀득한 마시멜로우가 만나니까 식감이 너무 좋고요. 특히 마시멜로우에 초코가 섞이면서 바삭한 초코파이를 먹는 기분도 느껴지니까 정말 맛있습니다. 자, 아무튼 다이제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꼭 한번 냠냠 해보세요. 냠냠. 자, 오늘은 맘스터치에서 판매하는 극강의 맛돌이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싸이버거입니다. 단품 기준 가격은 4,600원이고요. 칼로리는 594칼로리입니다. 맘스터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맘스터치를 가본 사람이라면 절대 부정할 수 없는 극강의 메뉴이고요. 두툼한 치킨 패티와 양상추 피클, 그리고 새콤달콤한 소스가 조화롭다 못해 완벽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맛있습니다. 특히 치킨 패티는 바삭한 식감과 함께 촉촉한 육즙까지 느껴져서 퀄리티가 정말 좋은데요. 근데 단점은 간혹 가다가 치킨 패티가 너무 두꺼워서 잘못 먹다가 입이 찢어질 수 있다. 두 번째는 케이준 떡강정입니다. 스몰 사이즈 기준 가격은 4,200원이고요. 칼로리는 657칼로리입니다. 자, 매콤달콤한 냄새가 침샘을 제대로 자극하는 메뉴이고요. 보인 것처럼 닭고기와 떡으로 구성됐습니다. 식감은 바삭하면서 쫀득한 편이고요. 고기는 닭다리살만 사용해서 부드럽습니다. 정말 누구나 좋아할 만한 달달한 맛이라서 아이들 간식으로도 괜찮고요. 그리고 어른들 맥주안주로도 좋습니다. 아, 근데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가격 대비 양이 좀 적다는 겁니다. 냠냠. 아니, 어떤 분께서 제가 당뇨를 유발하는 유튜버라고 저한테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냠냠 채널은 다양한 먹거리, 특히 그중에서도 간식 리뷰를 자주 하고 있기 때문에 달달한 제품이나 메뉴가 자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들, 구독자님들이 어련히 알아서 조절해가면서 먹을 텐데 굳이 저에게 당뇨 유발 유튜버라고 댓글을 단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생각할수록 너무 개박침. 아무튼 고소한 모닝빵을 가지고 이렇게 달달한 글레이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만드는 방법은 모닝빵을 기름에 노릇노릇하게 구워주고요. 슈가 파우더에 우유를 아주 조금 넣고 녹여준 다음 모닝빵 위에 잘 발라주면, 아니 대충 발라주고 잠시 식혀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어때요? 참 쉽죠? 맛은 크리스피 오리지널 글레이즈드와 시장에서 파는 꽈배기를 섞은 듯한 맛이라서 빵 좋아하고 달달한 맛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좋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유랑 함께 먹으면 극락 체험도 가능하니까 집에
모닝빵이 많다면 한번 만들어 먹어보세요. 자, 이상 당뇨 유발 유튜버 냠냠이요 냠냠. 자, 오늘은 설탕 대신 스테비아로 건강한 탕후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당뇨 유발 유튜버라고 몇몇 분들에게 좀 놀림을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절대 놀림받을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 여튼 저는 샤인머스켓을 준비했고요. 깔끔하게 물기를 제거한 다음 나무젓가락에 예쁘게 꽂고 2:1 비율로 스테비아 시럽을 보글보글 끓여주고 샤인머스켓에 시럽을 골고루 입혀주면 완성! 근데 뭐야, 색깔이 왜 이러지? 왜 하얗게 변하지? 잠깐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과연 이번에는 또 그러네? 뭐지? 이상하네, 왜 하얗게 변하지? 바삭하지도 않고 그냥 설탕 씹는 기분인데? 잠깐만요, 검색을 좀 해볼게요. 스테비아 탕후루 하얗게 되는 이유. 어디 보자. 아하, 이거 스테비아로 하면 굳으면서 색이 하얗게 변하는구나. 하얗게 변하는 거였네. 에이, 조졌다. 냠냠. 자, 오늘은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맛있는 추천템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잭슨 피자 시카고 페페로니입니다. 가격은 9,980원이고요. 칼로리는 1,275칼로리입니다. 미니 사이즈 피자에서 가격 대비 크기가 좀 아쉬운데요. 하지만 두툼한 도우를 시작으로 모짜렐라 치즈, 체다 치즈, 고다 치즈, 페페로니 등이 넉넉히 들어가서 풍부한 맛을 즐길 수 있음 없음차. 토마토 소스 베이스라서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맥주 안주로 정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쫀득 옥수수 뿌띠입니다. 가격은 6,980원이고요. 칼로리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니까 패스. 자, 총 18개가 들어있어서 양이 넉넉하고요. 겉에는 포슬포슬하고 달콤한 옥수수 가루가 뿌려져 있습니다. 쫄깃한 깨찰빵이라서 씹는 맛이 좋고요. 담백한 맛도 잘 느껴지지만 씹을수록 단맛이 올라와서 은근 중독성까지 느껴지는 맛입니다. 자, 아무튼 쫀득 옥수수 뿌띠 가성비 좋은 맛있는 빵이니까요. 이건 진짜 꼭 한번 먹어보세요. 세 번째는 다크초코 프렌치 버터 비스킷입니다. 가격은 2,980원이고요. 칼로리는 720칼로리입니다. 비스킷이 총 12개 들어있고요. 보이는 것처럼 초코가 제법 두껍게 올려져 있습니다. 초코는 싸구려 초코맛이 아닌 고급스러운 초코맛이 나서 먹다 보면 빈츠 고급 버전, 빈츠 유럽 버전을 먹는 듯한 기분도 느껴지는 맛있는 비스킷. 아, 이거 살짝 오버했나? 냠냠. 자, 오늘은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판매하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추억의 아이스크림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별난바입니다. 가격은 600원이고요. 겉은 달달한 커피 맛이 나고 안에는 달콤한 초코와 톡톡 터지는 탄산 캔디가 들어있는 재밌는 아이스크림입니다. 1993년도에 출시한 별난바. 옛날에는 아이스크림 안에 사탕도 들어있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두 번째는 리틀텐입니다. 가격은 6,000원이고요. 총 10개가 들어있고 딸기맛과 포도맛 2가지로 구성됐습니다. 부드러운 우유맛과 새콤달콤한 시럽 맛이 조화로운 맛있는 아이스크림인데요. 어, 잠깐만요. 아니 근데 크기가 너무 작아졌는데? 아, 왜 이렇게 작아졌지? 자, 세 번째는 와이입니다. 가격은 1,200원이고요. 서걱서걱거리는 샤베트 질감과 달콤한 바닐라 맛이 매력적인 아이스크림입니다. 베이비복스 누님들이 광고 모델이었을 정도로 예전에 정말 인기가 많았던 아이스크림인데요. 아, 근데 요즘 친구들은 베이비복스를 모르겠죠? 네 번째는 찰떡 아이스입니다. 가격은 1,200원이고요. 쫄깃한 찰떡과 부드럽고 달콤한 아이스크림으로 만들어진 식감부터 맛까지 완벽한 맛있는 아이스크림인데요. 하지만 보이는 것처럼 크기가 옛날보다 많이 작아져서 섭섭한 마음이 드는 아이스크림입니다. 다섯 번째는 아만나입니다. 가격은 600원이고요. 1972년도에 출시한 진정한 레트로 아이스크림입니다. 겉은 우유 맛이 날 듯 말 듯한 심심한 맛이 나고 안에는 달콤한 팥시럽이 들어있는 맛으로 먹기보다 추억으로 먹는 아이스크림입니다. 냠냠. 자, 오늘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치명적인 맛돌이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연세 우유 쿠키 앤 생크림빵입니다. 시우에서 판매 중이고요. 가격은 3,300원, 칼로리는 541칼로리입니다. 연세 우유빵답게 두툼한 비주얼이고요. 겉은 촉촉한 쿠키 소보로 느낌입니다. 안에는 고소하고 달콤한 쿠키 생크림과 크림치즈가 들어있어서 풍성하게 크림 맛을 즐길 수 있고요. 빵 자체도 촉촉하고 부드러워서 씹는 맛도 좋습니다. 하지만 살짝 아쉬운 점은 토핑된 쿠키가 눅눅해서 식감이 다소 좀 아쉽다. 두 번째는 마라 불순액입니다. 이마트 24에서 판매 중이고요. 가격은 1,200원, 칼로리는 86칼로리입니다. 개봉하면 마라향이 진하게 올라오고요. 식감은 일반적인 라면 스낵처럼 바삭한 편입니다. 자, 적당한 단맛과 함께 마라 맛이 잘 느껴져서 맛있고요. 그리고 기름기가 생각보다 적어서 느끼함도 덜한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마라 맛을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요. 하지만 이 마라 불순액은 맛있게 먹었을 정도로 만족감이 좋았습니다.